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학교 좀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 몇 학년이세요, 혹시? 2학년. 아, 2학년. 아, 진짜. 아, 그럼 오늘 좀 전에 1학년 우리 네, 학생분들만 혹시 2학년 혹시 잠깐 저희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혹시 잠깐 저희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예예. 예. 앉으시죠. 오늘 너무 떨리는데. 아니, 떨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 우연히 길에서 이루어지는 저희가 또 한 분의 오늘 그 손님을 만나 뵙습니다. 네, 혹시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2학년 공과대학 학생 김윤배입니다. 아, 윤배 씨. 야. 아, 윤배 씨. 윤배 씨구나. 네. 아, 정확히 무슨 과? 토목공학과. 아, 토목공학과. 아니, 사실 그 토목공학과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토목의 그 이제 공학적인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아, 네. 잘하시네요. 흑토의 나무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구체적으로 좀 토목공학과가 어떤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좀 잘 모르니까. 다리를 만드는 거. 그렇죠, 교량. 아, 교량. 그러니까 이과셨던 거죠? 네, 이과. 이과. 네. 미안해요.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나누기에는 네. 조금 좀 저희가 많이 부족하죠. 네. 조금이라도 하게 보면. 네. 그래도 한번 좀 꿋꿋이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어떻게 좀 학창 시절에 이 토목공학에 이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아, 제가 재수를 했는데 성적 되는 데였었어요. 아, 사실 그러는 경우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하셨지만 토목공학이 본이랑 좀 맞으신가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약간 좀 물론 좀 보이시기도 약간 피곤해 보이시기도 한데 피곤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혹시 저 뭐 100만 원이 혹시 생긴다면 뭐 좀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닌텐도 살 것 같아. 사실 저희가 최근에 들었던 100만 원 갖고 뭘 하실 거예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좋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일단 여쭤볼게요. 유퀴즈 온 더 블럭. 유퀴즈 유퀴즈 뭐라 해야 돼? 유퀴즈 유키스 유키스 예스 예 아유 힘들다 힘들어 우리 프로그램이 아직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힘들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체 모든 부위를 활용하는 전신운동 수영은 네 가지 기본 영법이 있죠. 다음 중 누워서 천장을 보고 헤엄치는 영법은 무엇일까요? 2번 2번 대형 정답입니다. 1단계는 뭐, 1단계는 거의 1단계 풀어보니까 어떠세요? 쉬워요. 너무 쉽죠? 100만 원 얻겠다. 100만 원 타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게임기에 지금 몇 발자국 앞에 지금 이제 용산 가는 기차 예. 앞에죠. 저 용산에 가면 제가 딱 거기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만약 사게 되면 그분 소개시켜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신데 핫한 게임들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역사서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역사서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고려 인종의 명을 받은 김부식이 신라 고구려 백제의 정치적 흥망과 변천을 서술한 이 역사서는 무엇일까요? 1번 삼국유사, 2번 삼국사기, 3번 제왕운기. 시민참스 싸우네요. 그럼요. 의외로 여기서 1단계 여기서 쓰시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 자 2번 삼국사기 2번 삼국사기 2번이 많으신데요? 2번 삼국사기 1번 없으세요?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또 고집 있게 1번 하는 것도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면 2번 할게요. 2번 삼국사기 자 시민 찬스 주셨는데요. 자 정답은요? 2번 삼국사기 정답!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만화 개구장의 스머프는 올해로 탄생 60주년을 맞았는데요. 스머프는 벨기에 출신 만화가에 의해 탄생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벨기에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1번 암스테르담, 2번 브뤼셀, 3번 프라하. 3번. 3번 프라하. 자, 정답은요. 자, 벨기에의 수도. 2번 브뤼셀이었습니다. 프라하는 체코. 혹시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됩니까?
아, 왜냐면 1단계 풀고 나머지는 2단계 차이스 쓰고 3단계는 풀렸어요. 말을 그렇게 해요. 사실 있는 그러니까 그대로 배영 하나 맞춘 거 아니에요? 배영. 아까 배영 맞추자마자 뭐라고 했지 알아요? 아니 배영 하나 맞추. 아 100만 원 타겠는 거야 했어요. 이제 학교로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제 저도 가야 되거든요. 네 네.